아직별로 안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조금 기다렸다 시작할까요? 아니면 뭐? 네, 조금만 좀 기다리셨다가 좀 네. 네, 지금 59분이니까 조금만 좀 기다리시고 우리 피터연 선교사님, 강성원 목사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피터연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어떻게 그 강성원 목사님 컴퓨터에 잘 깔으셨어요? 저는 제가 지금 봐가지고요, 이제 아, 깔려고 합니다. 한번 깔아보세요. 저도 그걸 했는데 그게 용어들이 저좀영 생소해가지고 깐다고 깔았는데 이게 깔렸는지 안 네. 깔렸는지. 밥 먹는다고 지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시죠. 한번 좀 깔아보십시오. 지금 잠깐 이렇게 인사하는 동안에 좀 깔아보십시오. 우리 김숙 선생님하고 피터연 선생님도 한번 좀 여기 그 카톡에 우리 이창배 교수님이 보내주신 그것 좀 한번 좀 깔아보십시오. 그 스마트 메이커 그 프로그램을 인스톨을 하셨으면 그 컴퓨터 자동으로 그 마리아 DB라고 하는 그 설치가 되니까 그 DB 안에다가 넣는 거거든요. DB는 뜨는데 DB를 열어보니까 그냥 흐린색으로 돼 있어서 안 깔려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 그저 제가 같이 보내드린 그 링크로 일단 링크 6개. 넣으면, 예. 그 여섯 개맨 하단에 링크 주소 그 주소가 같이 나갔죠? C 드라이브 그 설치 주소를 같이 제가 그 코드로 보내드렸는데 그거를 그 컴퓨터 안에서 그저 하단부에 보면 그 윈도 마크 열어서 그 CMD라고 뭐 이렇게 그 안에다가 그 검색을 하면 바로 그저 DB 그 들어갈 그 폴더가 뜨거든요. 방이 그방 안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깔은 게 스마트 메이커를 깔았고 스마트 메이커 그 안에다가 이거를 넣어요. 아, 스마트 메이커 아니고 그 아니고 C 드라이브를 C 그 드라이브 안에. 열면 스마트 메이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네. 바로 인근에 마리아 DB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또 하나가 나와요. 그 C 드라이브 안에요. 예. 그 스마트 메이커 말고 마리아 DB라고 하는 C 드라이브 안에 스마트 메이커가 있고, 마리아 DB가 있네요. 그렇죠. 그 마리아 DB를 찾아갈 수 있는 주소를 예. 제가 그저 카톡 맨 거기 하단에 마리아 DB 10.6.8 그렇죠. 네. WinX64. 네.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저그맨 끝에 보면 그 예, 여기다가 제가 여섯 개를 넣었어요. 예, 그 데이터 폴더가 있고 네. 데이터 폴더에서 또 열면 그 DEV 예. DB라고 하는 그 폴더가 나오는데 네. 그 폴더 안에다 설치만 해주면 바로 된 겁니다. 여기 제가 어디에 넣었냐면, 그, 마리아 DB 10.6.8 위닉스 64에다가, 네. 넣습니다. 그렇게 열으니까, 거기 안에, 빈 데이터 리브 쉐어가 있는데, 그래, 그냥 밖에다가 넣는데, 밖에다 놓으면 안 되고. 이걸 여기 어디다가 넣어요? 빈에다가 넣어요? 아니, 그 밑에 그 제가 카톡 하단, 제가 보낸 메시지 하단 보시면, 네. 그 C, 그 다음에 마리아 DB, 예. 그 다음에 마리아 DB 하고 이제 그 버전 넘버가 있는데, 10.0.17 뭐 버전 넘버가 있는데, 그 데이터방에 넣으시면 되는 것 같은데, 데이터. 네. 데이터방에다가 거기, 한번 넣어주세요. 마리아 들어가면 인스톨 로그가 있나? 어디다 넣어야 되나? 아니 그 윈도우에다가 마리아라고 하는 방이 있어요. 데이터 마리아 거기 버전 윈32 안에 보면 데이터라는 폴더가 또 있습니다. 뭐
거기다 넣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폴더를 여시면 그 안에 데이터 다시 뭐또 리뷰 쉐어 이렇게 예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다 집어넣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폴더 그 안에서 한번 여시면 그 잠깐만요. 그 마리아 DB를 열고 들어가서요. 네,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마리아DB. 예, C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네, C 드라이브에 마리아도 있고 들어가시고 스마트 메이커도 있고 윈도우도 있고. 마리아DB를 여시고 그다음에 마리아DB 안에서 다시 폴더를 열면 마리아 DB에서 를 그 열면 DB를 열면 그빈 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나와요. 마리아 DB 10.6.8 위닉스 64가 나오는데요. 예, 그걸 여세요. 이거를 열고 예, 예. 열면 그 안에 빈, 그 다음에 데이터 예. 폴더가 나오죠? 네. 그 데이터 폴더를 여세요. 아, 데이터 폴더를 예. 데이터 폴더를 열면, 네. 그맨 위에 DEV, DB라고 하는 그맨 위에 최상단에 폴더가 또 하나 나옵니다. 맨 위에 MySQL 퍼포먼스 스키마 시스 예. 그맨 위에 상단에 보면 예. 알파벳 DEV 알파벳 DEV 없는데 아 마이 SQ SQL 폴더가 있고 네. 그 위쪽으로 맨 위 상단에 그게 제 거로는 맨 위에 예 아닌데 뭐가 나온다고요? DEV DEV 예, 그 다음에 그 언더바 언더바 데이비 DB라고 나오죠. 폴더가 또 있네요. DV 언더바 DB 폴더. 제 거는 SYS 퍼포먼스 스키마 마이 스쿨만 있는데 그 다음에 작은 게 유저 프로퍼티 그 그게 다음에 얼마나 유저 있나요? 프로퍼티 그건 작은 파일명이고 네, 폴더 데스크탑. 노랗게 예 노랗게 노랗게 폴더가 있는 들어가 게 있는 제 거는 세 개가 있어요. 그럼 그 전산상으로도 안 깔린 건데 분명히 컴퓨터에는 스마트 마이크가 완전히 안 깔린 거예요, 그러면? 그 왜냐면 그 저기 데이터까지 들어갔는데 그 네. 안에 폴더가 네. DV 그 언더바 DB라고 하는 폴더가 안 나오면 그건 뭔가 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헷갈렸나요? 제 거는 저기 파일이 세 개가 있어요. 퍼포먼스, 마이 스쿼, 시스 세 개. 그 다음에 작은 거에 뭐 여러 가지 유저 프로퍼티, 마리아 톱, 데스크탑, 아리아 로그 뭐 이런 게 이렇게 돼 있네요. 예,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네. 뭔가 좀 지금 화면에 제그 데이터 화면 연구 한번 보시나요? 예, 화면에 보입니다. 예. 교수님 폴더가 보입니다. 네, 마리아DB. 지금 제가 데이터 폴더까지 열고 가면 맨 위에 그 DB 폴더가 맨 위에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거 저는 그게 폴더를 헷갈려 있어요. 네, 오픈하고 이 안에다가 제가 보내드린 그 내용을 이 안에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죠. 예, 오늘은 뭐 시간상 그냥 예, 못하고 어쨌든 그래서 강의 좋습니다. 마치고 제가 네. 혹시 다시 여러분들도 저 같은 컨맹이 계신 분이 한두 명꼭 계실 거리라 거일 거라 믿고 한번 좀 저도요. 영상 녹화해서 요 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반복해서 예. 하시다가 막히면 꼭 거기다가 이렇게 어디까지 하다 막혔어요라고 하시면 우리 이창배 교수님께서 바로 개인 답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꼭 우리 이창배 교수님 바지 꽉 붙잡고 끝까지 이렇게 작품 하나 만들어 나가십시다. 네. 누가 시작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강성훈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늦은 시간 또 우리 이창배 교수님을 통하여서 또 미션 어플 제작 또 이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을 배웁니다. 하나님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 또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또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또 우리 실생활에, 또 우리 목회 사역에, 우리 선교 사역에 작은 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시고, 또 교수하시는 우리 이 교수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또 많은 사람들을 잘또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시는 모든 사역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들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 안 들어오시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예, 윤양수 선생님, 네. 네. 어디 계시나요? 강원도 강릉입니다. 강릉 어디쯤에 계세요? 제가 어저께 강릉에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어머나. 미리 알았으면 연락을. 강릉 바닷가에 커피도 마시고 회도 먹고 왔는데. 어디서 설교하셨어요? 구정감리교회? 어머나, 어머나, 잘 알지요? 아, 그러세요? 예, 잘 알고 말고지요. 예, 그 다음 원래 주에도 그 근처로 설교하러 가요. 거기 윤 목사님이 지금도 계시죠? 6년 전에 오셨다 그래요. 네네, 부임했대요. 네, 윤 예, 목사님이세요. 윤영조 목사님. 네네네네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아, 같은 거기 유이시시네요. 알았으면은. 아, 예. 예, 요거 개인적인 만남은 또 이거 강의 마치고 네, 이창배 감사합니다. 교수님 진도 나가도록.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한 주간 동안 그 프로그램 인스톨하시고, 뭐, 한번 그 구조도를 좀 살펴보셨을 텐데, 그좀 궁금하거나 뭐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들 있으면 한번 잠깐 말씀들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 영상 한세 개를 봤어요. 거기 마이크 메이커 그거에 들어가 예. 보니까 영상을 한 12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그렇죠. 속에 예. 활용법 하는 거. 그래서 한세 개까지만 봤습니다. 네네. 재밌었던가요? 뭐 기초를 소개하더라. 그걸 하면 좋다 그런 것만 여기까지만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뭐 사실 그 프로그램을 그 구조적으로 좀 배우려면 시간을 좀뭐 많이 소모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 함께 이렇게 진도를 좀 맞춰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편법이지만, 가장 그 에센스만 골라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어플 하나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그 그냥 초스피드 과정으로 이 강의를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저도 참 어렵네요. 몇 단계씩 이걸 좀 건너뛰어서 그냥 막그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자, 오늘 그 지난 이번 첫 강의 때 말씀 나눴던 대로 그 데이터베이스 구조 부분이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실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그 나타내 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뭐그 스마트폰을 보시면 뭐 쉽게 이야기한다면 뭐 쿠팡 앱을 한번 본다 하죠. 그 쿠팡 앱을 열면 쿠팡 안에 다양한 뭐 자기들이 어떤 그 상품들을 좀 나열시키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이제 넘어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그 카테고리에서 찾고 또그좀더 상세하게 찾아 들어가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뭐 구매할 것인가,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아놓을 것인가, 뭐 이런 어떤 선택을 할수 있도록 그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쿠팡 같은 그 앱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을, 그 최상의 방법으로 어쨌든 최상의 그 성과를 내자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인드로 앱 설계가 진행이 되고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선교라고 하는 부분에도 저는 좀그 같은 맥락에서 좀 생각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우린 뭐그 성경이 있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배움이 있고 준비한 지식적인 여러 가지 뭐 갖고 있는 자료들은
굉장히 국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대하게 그 지금 넘쳐나는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풀어내고 골라내서 내가 그 앱이라고 하는 여기에 최대한 담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을 담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전파하고 전달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그이 앱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 필요성이나 목적이 거의 그 동일선상에서 만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제가 사역하면서 또 사역 지금 현재 진행하면서도 뭐 계속 그 연구하게 되고 계속 스터디하게 되고 또 계속 뭐 일에 좀 몰두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만들어 가면서 경험을 하면 할수록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도구들 또 기술이었던 과학의 발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참 놀랍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뭐 우리 그 하박서 그 말씀에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위치가 반드시 그 때가 이를 텐데 그것을 너는 그 가장 사람들이 오고 가며 눈에 띄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것을 위치시켜서 그냥 빨리 뛰어가면서도 그것을 보게 하라. 이런 어떤 판의 정의를 그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과거에 은혜를 받고 어떤 이런 그 스마트 기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접근해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좀더그 쉬운 것으로 바꿔본다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뭐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간다라고 생각할 때그 광화문 사거리에 딱 들었으면 뭐그 빌딩들 한 벽면에 거대한 그뭐 TV 영상들이 나오면서 뭐 광고가 계속 번쩍번쩍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뭐 차에 트래픽이 걸리든 뭐그 빨리 지나가든 그 운전자들이 그 순간순간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순간에 어떤 광고의 그 아이디어들을 캐치하게 되고 머릿속에 입력하게 되고 그 광고판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광고 속에 세뇌당해 가는 뭐 이런 것들이 뭐 도심을 지나다 보면 수없이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그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그 침공, 완전히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너희가 이런 죄악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언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이 볼수 있는 곳에 그뭐 그냥 지나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을 판에 새겨서 달아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선교적인 일, 또 사역적인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저는 좀 꾸물꾸기를, 야, 그런 뭐 광화문 사거리 같은 그 거대한 빌딩 그 벽면에 있는 전광판 하나를 복음 광고를 한번 계속 비출 수 있는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어떤 기술 집약적인 이 도구들은 늘 손에 들고 다니는데 핸드폰을 통해서 보는 건 남이 계속 공급해 주는 그 콘텐츠만 보게 되는 거죠. 과거에 그좀이그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뭐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리양이라고 그 야후를 처음 설계하고 했던 분이 과거에 제가 이제 이 미디어 세미나를 좀그 독일에 있으면서 유럽에서 청년들, 대학생들하고 뭐 계속 1년에 한두 번씩 나누면서 했던 강의 중에, 제가 했던 강의 중에 가장 인상 깊게 생각나는 것이 바로 저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 우리가 콘텐츠는 그 콘텐츠를 파는 기업 쪽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고, 우리는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완전히 그냥 뭐그 콘텐츠에 그냥 그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막대한 돈을 지불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냥 그 콘텐츠 제공자들이 주는 달콤한 맛에 그냥 뭐 우리는 빨려 들어가서 그 단맛을 계속 빨다 보면 다른 거 하지 못하고 온전히 온통 정신을 거기에 쏟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그좀 뭐라 할까요? 참 불행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복음적으로 또 교회가 순교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하고 넘어설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둔 그 지나온 세월들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 아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할수 없다,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부분은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아예 건너뛰어버리자라고 이렇게 다 건너뛰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한 2년 전에 코로나가 뭐 이렇게 팬데믹으로 온 세상에 그냥 코로나가 넘쳐나면서 오늘 갑자기 뭐 교회 가서 예배드릴래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뭐 성도들이 또 예배 신청 못하니까 급기야 이제 줌뭐 이런 온라인 통해가지고 미디어 영상 예배들을 만들게 되고 예배 성출을 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 성도들에게 계속 그 이런 어떤 상황 국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것도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신 하나의 소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어떤 컨텐츠 분야에 뭐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컨텐츠를 내 것으로 소화하고 이 컨텐츠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담아낼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 그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미디어 컨이 부분을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면 뭐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 우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어떤 지리적인 것만을 가지고 다루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미디어라고 하는 이 사이버 공간에 무한대의 이 공간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 빛의 싸움, 그 어떤 그 선한 싸움에 교회들이 정말 그 이제라도 우리가 그 신경 쓰고 이 부분에서 그 어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접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이들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잠깐을 통해서라도 이런 어떤 콘텐츠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이러한 그 때가 오기를 바라고 이런 일들의 이 강의에 들으신 그 동역자들이 함께 정말 진지하게 좀 고민을 나누면서 이 좋은 컨텐츠를 기술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개발이 끝나 있는데 이미 세상은 정말 그 앞서갔지만 뒤따라가는 우리라도 이 부분에서 이제 정말 우리의 어떤 노력을 한번 경주하면 복음적인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겠나라고 하는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죠. 뭐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것을 담아놨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그 꺼내 쓰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뭐 상품 진열 상품이 그 수만 수백만 가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 스마트폰에서 뭔가 나타내 꺼내주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어놓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솔직한 부분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사용하는 것이죠.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어느 만큼 좋은 양질의 것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많은 것이 또그 바깥으로 그 표출되고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그좀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다면 정말 이 데이터베이스에 나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 또 나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낼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목적 의식이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뭐이 어플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근에 들어가는 첫 강의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강의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제가 뭐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제가 그냥 가상의 그이 스마트폰 그 콘텐츠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런 그
개념 설계를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 행복나무 나눔 센터라고 하는 우리 어떤 미션 센터를 뭐 여기에서 연상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더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그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보기 쉽게 이렇게 한번 그 구성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그 행복나무라고 하는 어떤 그 콘텐츠를 그 나눔 센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분양해주고 나눠주고 또 선물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되면 서로 행복하고 서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컨셉을 만들고 이 컨셉을 그 나의 어떤 스마트폰 안에서 어떻게 그럼 구현해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그 관건이 되는 그 프로그램의 첫 화면은 제가 이런 컨셉을 잡았고요. 요 가운데 보시면 뭐 행복나무, 나눔 센터라고 하는 요 그 로고 부분 이렇게 해서 어떤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아 이 컨텐츠에 들어와서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게 될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 아 이거 좀 관심 있다 이리고 살펴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좀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그 이 어플을 만드는 오늘 그 과정 속에서 전체를 이제 그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맨 처음에 중요한 것은 그 내가 구성하고 있는 그 어플, 미션 어플이라고 하는 어플 속에서 무슨 이름을 내가 정할까? 뭐 책을 쓰기 위해서 사실은 뭐 책의 제목, 타이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름을 어떤 이름을 쓸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이 그 첫 번째. 그다음에 거기에 그럼 어떤 내용들을 담아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콘텐츠 내부적인 그 설계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 메이커라고 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그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어떻게 적절히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만큼 구현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과정의 전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뭐 그 좀 있다가 그런데 한번 컴퓨터에서 설치해 놓은 그 스마트 메이커를 한번 직접들 한번 좀 열어 가면서 좀 하게 될 텐데 일단 한번 여러분 컴퓨터를 갖고 계시면 컴퓨터의 스마트 메이커를 한번 일단 오픈을 한번 해보시죠. 그 스마트 메이커를 일단 열면 첫 화면이 이렇게 열리게 될 거예요. 그걸 저는 지금 어떻게 용이 스마트 메이커로 들어가는 걸 잘 몰라. 아, 그 프로그램 설치를 안 하셨나요? 제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하고 누가 해준 거라 동생이 왔어요. 그러면 컴퓨터 네. 화면에 네. 그 스마트 메이커라고 하는 그 앱이 화면 첫 네.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한번 그 컴퓨터 화면에서 한번 보시죠. 화면에는 없어요. 스마트 메이커가. 그럼 이걸 그 깔려면은 인스톨을 해주면 그 화면에 네. 그 요 아이콘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스마트 메이커라고. 네네. 파란색의 S자. 예, 그건 예. 네. 그거 두 번 그 클릭을 하시면. 프로그램이 일단 오픈이 됩니다. 아니 그거를 찾아 들어가기에는 어디를 해야? 아 컴퓨터의 그 네. 첫 화면 맨 먼저 컴퓨터를 그 네. 오픈했을 때, 네네 그 데스크탑 첫 화면에 바탕 화면에 보면 그 컴퓨터 안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의 그 아이콘들이 네. 바탕 화면에 다 떠 있죠. 네. 예, 떠 있는 부분 중에 그 파란색으로 S자 심볼이 되어 있는 그 스마트 메이커라고 하는 그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인터넷 말고 그냥 컴퓨터에 설치해 놨으면 보여줘야 네. 되는데, 그 다른 분들은 여셨나요? 네, 열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설치를 안 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하여튼 강의를 조금 좀 그냥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냥 듣기만 할게요. 스마트메이커를 프로그램을 다 여셨으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프로그램 첫 화면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단순 구조로 프로그램이 뜰 것이고요. 자, 여기 떴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여기 그 지금 화면에 1번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그 1번 환경을 한번 클릭하시면 2번에 이 그 운영 환경이라고 하는 이 메뉴가 뜨면서 여기를 여시면 이렇게 그 지금 보여지는 화면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한번 여셨어요? 자, 그럼 네. 제가 직접 스마트 메이커를 제가 연 화면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제 컴퓨터가 보이죠? 화면에. 지금은 빈 화면. 네네. 지금 스마트 메이커를 제가 열었고 이렇게 화면에 첫 화면은 아무것도 없는 화면으로 다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 메이커를 일단 오픈을 했을 때 첫 번째 가는 코너가 이 환경이라고 하는 코너를 한번 마우스를 대보시면 환경 부분이 보일 거예요. 위에 메뉴에. 메뉴 끝에서 두 번째 도움말 바로 앞에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여시면 한번 누르면 이렇게 그 환경 안에서 운영 환경, 조직 체제, 뭐 라이선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열립니다. 거기 이제 운영 환경을 제일 먼저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화면처럼 운영 환경이 설정 난이 생겨져요. 여기 첫 번째 그 해야 되는 게 이제 기본 실행 경로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 이 그 스마트 메이커의 요 그 프로그램 즉 내가 지금부터 만들고자 하는 그 이 어플 프로그램을 어떤 폴더에서 실행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안에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B 드라이브에 하베스 대학 뭐 실습 파일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 폴더 하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데스크탑에다가 그 폴더 하나를 만드셔가지고 여기에 뭐 그 강의 뭐 그 실습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그 좋은 이름으로 그 폴더 하나를 만드시고 그 폴더를 그 실행 경로에다가 그 찾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앞으로 이제 스마트 메이커에서 만들어지는 요 관련된 프로그램은 그 폴더 안에 다 하나의 그 저축이 되는 거죠. 세팅이 되는 거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실행 그 경로를 그 컴퓨터에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그럼 뭐 그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나 그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외장에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컴퓨터 본체, C 드라이브 아니면 D 드라이브 안에 그 폴더 하나를 새로 만들어 주시고, 그 폴더와 지금 이 그 스마트 메이커 이 부분을 같이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찾기에서 연결이 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일단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하단에 보시면 서버 환경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하단에 서버 환경이 누르시면 서버 환경이 보일 거예요. 처리 기준이 있고 서버 환경 탭이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서버 환경을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그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이 서버가 어떻게 설치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묻는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 그 서버 환경 속에 보면
첫 번째는 뭐 운영 구조가 3계층 구조, 2계층 구조, 뭐 단독 시스템 운영 이렇게 한세 단계가 있는데, 쉬운 말로 하면 이그 컴퓨터 모든 것들을 저장을 어디에다가 내가 해놓고 할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외부에 그 내가 DB를 설치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쪽에다가 내가 그 계약을 하고 거기에 내 DB를 설치해야 되고, 할 때, 그때는 이제 3계층이 되고, 조금 이제 낮은 단계에서 그이 스마트메이커 회사하고 내가 계약을 해가지고 서버를, 당신들 서버를 내가 기본 비용을 내고 쓰겠다라고 했을 땐 2계층 구조, 내 컴퓨터를 벗어났을 때, 그 다음 2계층 구조가 되는 거고, 아니면 나는 뭐 그런 돈들 필요가 없으니까 내 컴퓨터에다 직접 난 설치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세 번째 단독 시스템 운영이라고 하는 데를 클릭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기본은 다 단독 시스템 운영 쪽에 그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B 서버명, DB 종류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맨그 아래 그 하나, 둘, 셋, 시스템 관리자는 SA, 사용자는 SA, 사용자 암호는 동그라미 땡 하나 이렇게 돼 있죠. 보이시나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왜냐면 그냥 그대로 그이 설정되어 있는 대로 그냥 쓰면 되고요. 만약에 이 사용자 암호를 묻게 되면 그냥 그 넘버 원, 1번을 치시면 됩니다. 지금은 1번 칠 필요 없고 여긴 그냥 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검은 점이 보이면 요건 1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까지 확인하면 확인. 예. 이렇게 누르시면 지금 뭐그 화면 속에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화면 그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그이 조그만 그 아이콘이 표시가 되면서 여기 초록색으로 체크 표시가 뜨게 돼요. 보이십니까? 그 화면 맨 아래쪽 그 우측에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뭐이 화면을 확대하고 뭐 축소할 수 있는 이 막대 그래프가 보이고, 거기 100%뭐 이렇게 그 화면 비율이 나오는데, 그 사이사이 보면 그이 조그만 사각형 아이콘에 초록색 표시가 돼 있으면 이제 서버 세팅까지 프로그램 세팅이 제대로 된 것을 표시합니다. 이것이 빨갛게 떠버리면 일단 서버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니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확인되신 분만 한번 그 표시해 주세요. 네, 저는 파란색에 종 모양이 있는 거 그거 말씀하는 겁니까? 모양 바로 옆에 보시면 예. 핸드폰 같은 모양의 그 초록색 체크 부위 표시가 떠 있어요. 거기에 X로 돼 있는 건안 됩니까? 네, 그거 X를 누르셔가지고요. 네, 그 예. 지금 빨갛게 X가 몇 누르시면 개냐? 거기에 그 서버 아까 그 비밀번호 1번이라고 누니까 되더라고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접속하기. 아, 예,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결이 제대로 된 겁니다. 네네. 여기 이제 항상 그 스마트 메이커 그 빌드를 이렇게 그 어플리케이션을 오픈을 했을 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그 베이직한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세팅이 돼야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그 사용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 그 일단은 다 체크가 되셨죠? 이걸 말하는구나. 네, 일단 하여튼 초록색까지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일단 요 환경은 지금 설정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예, 혹시 뭐 비밀번호를 1로 넣는데도 1 넣고 접속을 했는데도 계속 엑스큐시가 되네요. 여기 그 서버 절단이라고 하는 건 X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서버 접속하면 요그 윈도우 하나가 그 화면 가운데 떠요. 응? 네네, 서버 됐습니다. 접속하라고.
그럼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SA라고 하는 아이디가 기본적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네. 여러분이 다른 아이디를 넣으면 안 돼요. 그냥 설정되어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비밀번호 부분이 지금 비어 있고 커서가 깜빡깜빡 되고 있죠. 예. 네. 요 부분에 1을 1자를 놓습니다. 1을 1번을 놓고 여기 그 접속하기 누르시면 바로 이게 세팅이 되면 접속이 바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다 바뀌면서. 저는 그 1번 눌렀는데요. 네. 하나의 또 활성창이 떠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하면서 운영 환경창에 네.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정보가 확인한지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이 환경의 운영 환경에 보시면 일단 운영 환경에서 그 요 이제 이 파일 기본 실행 경로 설정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그 경로 일단 경로 설정이 돼 있으면 그다음에 여기 서버 환경이라고 하는 쪽으로 나 밑에 아래쪽 탭에서 하단 서버 환경을 보시면 단독 시스템 운영 세 번째에 체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DB 서브명이 127.0.0.1번 그 다음에 DB 종류가 MySQL MariaDB라고 하는 것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운영 기준 DB명이 뭐 다른 거 건드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TOP 그 언더바 COM이라고 하는 거가 그 DB 오너 이렇게 오너명이 다 돼 있고 시스템 관리자 SA 사용자 아이디 SA 그다음에 사용자 암호 이 부분이 점이 돼 있으면 그냥 놓으시고 점이 없으면 한번 일단 그 지었다가 2를 놓으세요. 2를 넣어볼까요? 예, 1자를 그 검은 점을 일단 삭제를 하고 다시 1번을 1을 치세요. 네. 예, 2를 치시고 확인 밑에. 네. 그러면 다시 밑에 가서. 확인해서 아이콘이 그 초록색을 다 바뀌었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예? 아까 제가 그 서버 환경에서 네. 비밀번호 2를 안 넣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지금 초록색이 바뀌었으면 일단 그 전체적으로 일단 실행 단계 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 내가 작업할 그 첫 번째 그 설정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여기 그 스마트 빌더 맨 첫 번째 메뉴 제목에 보시면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일을 클릭하시면 여기 새로 만들기, 서버 절단, 모델 열기 뭐 그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다 처음 사용하는 거니까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새로 만들기. 예, 새로 만들기 클릭을 하면 이 화면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기본적으로 다 그 프리셋되어 있는 부분들이 뜨는데 그 빈폼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빈폼이라고 하는 화면을 일단 클릭을 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자, 빈폼 클릭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일단 그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이 스마트폰 모양의 청색으로 화면이 일단 그 빌드업이 되어 있으면 일단 성공적으로 다 된 겁니다. 해보셨나요? 네. 네. 그럼 이제 그 이 부분이 이제 그 스마트폰하고 거의 같은 외형을 다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그럼 이 부분 안에 스마트폰이라 생각하시고 여기에 내가 어떤 구조, 어떤 디자인, 어떠한 그 성능으로 이 부분을 만들어 갈 것인가가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이 되죠. 여러분들에게 아까 그 제가 그 배부해 드린 그 데이터베이스 그 부분이 컴퓨터에 설치가 되셨으면 한번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맨 위에 상단 메뉴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DB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ED를 한번 눌러주세요. 디비 메뉴에 DB를 누르시면 그 세 번째 하단에 DB 관리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DB 관리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DB 관리자가 창이 하나 떠집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두 번째 DB 그 네이버 DB라고 하는 요 부분 앞에 보면 그 삼각표 점이 하나 생겼죠? 여기 삼각표를 하나 누르시면 그러면 여러분 그 이 DB 데이터 박스 안에 설정해 놓은 그 DB 이름들이 쭉 뜨게 되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작업한 게 있으니까 DB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이라면 그 에콘의 식물 마켓 아니면 에콘의 판매자 두 개의 DB가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확인되셨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예, 두 개 나옵니다. 예, 나오신 분은 DB 설정을 제대로 하신 거고 그 안 나오셨다라고 하는 분은 그 아직 DB 설정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단 DB 설정이 돼 있으면 한번 요 지금 제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콘의 식물 마켓이라고 하는 이 DB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면 한번 눌러보시면 옆쪽에 그 등록번호, 판매자 번호, 식물 이름, 사진, 가격, 특징 이렇게 그 일단 테이블과 필드가 일단 구성이 지금 이렇게 되게 되죠. 자, 요게 이제 그 DB에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그 구조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 DB를 짤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제가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을 한번 먼저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하면서 그 제가 설명해 드렸던 여기 그 행복나무라고 하는 이것을 좀 제가 이제 구성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만약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그 DB가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고 설정이 돼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아까 여러분 연 그 새로 만들기 빈 폼 화면 하나를 보시고 확인. 지금 빈폼이 하나 이렇게 그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두 개를 한번 나란히 놓고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빈폼에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가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이 순서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냥 노멀하게 처음 그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맨 그 왼쪽 가장자리 디자인 도구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디자인 도구들이 이렇게 그 툴 박스가 열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각형 그리기라고 하는 요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점선으로 사각형 하나가 같이 마우스에 붙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화면에 놓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 박스 하나를 그릴 수가 있어요. 옆에하고 거의 같은 크기의 박스를 이렇게 그리죠. 이 박스를 클릭하고 이 박스에 글씨를 여러분이 이제 뭐 행복나무 등록이다라고 하는 글씨를 그 한번 누르시기 바라요. 누르는데 이 글씨는 어떻게 넣냐. 이걸 마우스로 다 이 사각형 지금 그려진 박스를 두 번을 그 클릭을 딱딱 클릭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 답판에 맨 위에 F2 키가 있습니다. F1, F2, F2 키를 누르면 이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커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그 깜빡깜빡하죠. 그럼 여기다 그냥 한글로 행복나무 등록이라고 하는 이름을
행복나무 등록이라고 이렇게 그 타이핑이 됐죠. 자, 대명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이제 서체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18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글씨가 좀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 끝에 여기 그 서체 크기 설정이 좀 돼서 파워포인트를 쓰신 분이라면 좀 이해가 좀 쉽게 될 겁니다. 여기 붉은 글씨를 누르면 이제 글씨체가 커져요. 이렇게 그 원하는 것만큼 글씨체를 좀 키우고 그 다음에 바탕을 다시 한번 화면을 찍고 이 사각형에 이거와 같은 칼라를 한번 채우겠다라고 하면 이쪽에 보시면 그 요 지금 요 행복나무 등록이라고 하는 박스 위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그 테마의 칼라인데 여기는 주로 이제 그 선의 칼라 선을 그 선택을 하는 부분이고 그 옆에 보면 여기는 이제 그 배경색을 정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옆에 있는 거하고 같은 내용의 그 배경색을 이렇게 선정을 그 클릭을 하면 바로 이제 배경색이 입혀지고 이 폰트의 색깔을 하얀색으로 다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기 맑은 고딕이라고 하는 서체 바로 아래 글자 색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그냥 그 색상 화이트를 클릭을 하시면 행복나무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체가 그냥 바로 화이트로 다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셨습니다. 따라 하셨으면 예. 자, 되셨나요? 교수님 위에 네. 그 직선 행복나무 등록 네. 그 디자인 도구에서 직선 그리기로 하는 겁니까? 사각형 그리기로 하는 겁니까? 사각형 그리기로 예, 사각형 그리기를 끌어다가 누시면 바로 그 사각형 직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거를 예. 좀 늘리면 되는 거죠. 근데 글씨가 안 들어가는데 글씨는 들어가려면 뭐 예. 일단 그 사각형을 늘린 다음에 그 자판 키보드에 맨 예. 위에 F2키를 누르세요. 아 F2키요? 네. 누르시면 가운데 이제 커서가 생길 겁니다. 아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글씨를 이제 타이핑을 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에 이제 글씨를 타이핑 하신 다음에 글씨를 뭐 크게 할 건지 작게 할 건지 굵게 할 건지 칼라를 어떤 칼라를 쓸 건지는 여기 이제 그 요 서체 관련돼 있는 요 부분에서 다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하는 칼라 폰트 뭐 여기 스마트폰은 사실 뭐 폰트를 다양하게 쓸 필요가 없고 그냥 그 단순하게 맑은 고딕만 우선 제공이 되는데 뭐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단순 폰트를 해야 깨끗하게 보이니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완성했으면 일단 예, 그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아까 데이터를 못 찾아서 그뒤 하다가 아 데이터 데이터는 조금 넘어가서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을 데이터를 새롭게 구조를 짜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예, 화면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자, 이렇게 지금 그 여기까지 완성이 됐으면 두 번째 단계는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뭐 등록 판매자 이게 이제 그 데이터에 그 이 필드가 되는 거죠. 이 테이블은 행복나무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명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그 필드명이 되니까 먼저 필드를 설정해 줄 때 우선 여기 그 사각형 그리기 여기 선택을 하셔서 그 화면을 다 끌고 오면 이렇게 지금 커서에 그 사각형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걸 이제 화면에 갖다 놓고 크기를 내가 좀 크게 하겠다. 크기를 뭐 마음대로 일단 뭐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크기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넣으시면 돼요. 자, 그 제가 옆에 보이는 화면에 보면 약간 그 올리브색이 들어가 있고 까만 선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그냥 기본으로 다 나오면 이렇게 그 하얀 그 도화지 위에 이렇게 그 선만 보이는데 여기 선을 지정을 하려면
요 아까 그 서체 폰트 부분 바로 옆에 디자인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아래쪽 가운데 점을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선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뭐 선 없음하면 선이 없어져 버리고 선을 지정하면 선 두께를 1포인트, 2포인트, 선 두께를 지정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기본선 그냥 놔두고 이 선은 그냥 여기 기본선을 놔두고 만약에 선 없음을 눌러버리면 이렇게 선이 없는 빈칸으로 다 그냥 그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일단 선을 없애지 마시고 선을 그대로 이 포인트 선을 유지를 하시고 자 이렇게 하나 사각형을 뺐죠. 그 다음에 이걸 아까처럼 하면 여기를 두 번을 클릭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 F2키를 누르셔서 커서를 한 다음에 옆에 것처럼 그 글씨 이 필드명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등록번호 이렇게 먼저 등록번호라고 일단 누르시고 여기 그 색상을 입히기를 원하면 아까 선 색상 바로 옆에 배경 색상에 들어가셔서 여기 그 배경색을 내가 무슨 색을 쓸 것인지 배경색을 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거가 만들어졌으면 예, 만들어지셨나요? 아니요. 네. 네, 만들어지신 분. 자, 그 만들어지셨으면 지금 이 상태로 그 화면을 보시면 밖에는 화살표 돼 있다가 안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그 저 사방 그 커서가 모양이 바뀌었죠? 이 모양이 바뀐 상태에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클릭된 표시가 뜹니다. 뜨면 이 부분을 복사를 어떻게 하냐? 그 키보드에 Alt 키가 있습니다. Alt Alt 키를 누르신 다음에 그 키보드에 그 이 방향 표시가 있죠? 그 우측, 좌측, 뭐 위쪽, 아래쪽 방향 표시가 됐는데 이 Alt 키를 누르고 아래쪽 방향 표시 하나를 누르면 바로 하단에 하나가 복사가 돼서 바로 떠집니다. 네, 보셨나요? 네. 네. 그러면 그 지금 옆에 있는 걸 보고 하면 네 개가 지금 돼 있어야 되니까 네 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봅니다. 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걸 순서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이제 그 좀 클릭해서 옆에 것처럼 이제 그 필드명을 이제 그 넣어주시는 거예요. 등록번호, 판매자번호. 물 이름 네. 자 여기까지 해봤는데 한번 되셨나 보세요. 오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이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그 되셨으면 좀 표시해 주시죠. 안 되신 분이 있으면 또 왜 안 되는지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처음에 놓쳐가지고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녹색 부분에 박스 설정이 됐죠? 예. 됐으면 이 아래쪽에 가격과 실물 특징도 또 만들어야 되니까 맨 아래 있는 사진을 누르시고 그 Alt 키와 방향 표시 아래쪽을 두 번을 클릭해서 일단 두 개를 더 복사를 복제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박스 두 개를 선택을 하면 두 개가 동시 선택이 되어 있죠. Shift 키를 누르신 다음에 선택을 하셔서 옆에 있는 그 그림처럼 적당한 간격을 일단 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내려주시면
그 빨간 선으로 일단 그 위치가 아, 비슷하다 아니다 뭐 이 위치를 대략은 이제 그 인공지능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옆에 거하고 한번 비교해서 맞춰놓은 다음에 자 여기도 일단 그 F2키를 눌러서 일단 그 필드맵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이쪽은 물증 자 이렇게 그 필드명이 다 일단 초록색 부분 거는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그냥 하나의 그 어떤 그 사인 가도 같은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 여기 그 툴의 이름처럼 디자인 요소들이 해당되는 거니까 일단 요거는 이제 이런 그 표시로 이렇게 지금 여섯 개의 그 일단 필드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쪽에 입력란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핵심 그 데이터들을 이제 그 기록을 해줘야 되는 그 라인이 되니까 이거를 한번 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그 이 맨 그 좌측에 디자인 도구 이 부분을 좀 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입력 도구라고 하는 데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입력 도구를 열면 첫 번째 뭐 데이터 입력란, 날짜, 또 이미지, 음성 정보 뭐 여러 가지 일단 그 선택할 수 있는 아톰들 개체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맨 위에 데이터 입력란을 일단 클릭하시고 이 부분을 끌어서 그 지금 그 필드명을 만들어 놓은 쪽으로 가져오면 거의 그 이 같은 크기의 사각형이 이제 이렇게 그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거 한번 끌어다가 한번 놓으셨나요? 네. 네. 했으면 이것도 복제하는 거는 좀 전에 했던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키보드에 Alt 키를 누르신 다음에 방향 표시 그 일단 눌러줍니다. 하나 둘 세 번 하면 스물 이름까지 하나 둘 셋 스물 이름까지 일단 입력란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옆에 보면 이쪽 이름의 입력란은 좀 그 판이 좀 박스 길이가 좀 기니까 이렇게 늘려서 좀 길게 이렇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스마트 메이커를 처음 까시고 그 동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아 이게 뭐 아톰 뭐 이렇게 이런저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아톰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죠. 아톰명을 어떻게 넣어줘야 되냐. 나중에 이제 이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사용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 언어가 계속 이제 그 아톰명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아톰명이 그 즉 이 등록번호라고 하는 이름이 아톰명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아톰명을 어떻게 삽입시키냐 여기 입력란 여기는 글씨가 써지는 게 아니고 이 그 스마트 메이커 윗부분에 보시면 여기 그 칸이 형성이 돼서 그 상단에 보면 이렇게 그 입력란이라고 하는 그 윗부분에 그 박스가 하나 보이는데 이것을 이제 그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 이제 아톰명 이렇게 그 안내가 뜨죠. 자 여기 입력란은 이 입력란에 아톰명을 그 넣어주는 그 명령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커서 잡아주세요. 커서로 안 보이는데 화면에 커서 예 입력란 자 위에 입력란에 그 일단 삭제를 하시고 여기다가 그 이 등록번호라고 일단 아톰명을 일단 집어넣습니다. 등록번호 그럼 여기 이제 등록번호가 된 것이고
두 번째 그라는 이제 판매자 번호 여기 이제 이름을 판매자 번호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임영란의 식물 이름 이렇게 그 넣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사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진은 아톰 사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 입력 도구란에 보면 이미지 입력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 번째 이미지 입력란을 가져오면 이렇게 정사각형의 그 사진 박스가 이렇게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걸 한번 그냥 화면으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카메라 그 아이콘이 만들어진 사각형 그 박스가 하나 지금 만들어지죠, 화면에. 자, 이대로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가격란은 또 입력란, 이 부분에서 그 데이터 입력란을 가져다가 가격 옆에다가 일단 이렇게 위치를 시킨 다음에 그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식물 특징을 정하기 위해서 이것도 Alt에 아래 방향 키를 하나 눌러서 하나 복제를 해주신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식물의 특징 설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좀 박스를 좀 키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박스를 좀 늘려주시도록 합니다. 그러면 요 입력란이라고 하는 글씨가 지금 중간에 돼 있지 않습니까? 요 중간에 돼 있는 거는 그 여기 그 서체 선택하는 요 부분에 요 끝에 가시면 여기에 그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그 폰트 위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표에 그 위쪽에다 위치를 눌러주면 여기 이제 식물 특징이라고 하는 글자가 위쪽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 가운데 중간 부분을 누르면 이제 그 표의 중간에서 글씨가 만들어지고 자 이거는 일단 위쪽에다가 이렇게 위치시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 그림의 모양이 이쪽과 이쪽에 일단 그림이 일단 같아졌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데이터 설정을 그 해줘야 돼요.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인가. 자 여기도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입력란에 그 아톰명을 가격이라고 같은 그 이름으로 일단 만들어주시고 여긴 또 식물 특징이니까 이 부분은 식물 특징이라고 똑같이 아톰명을 정해주는 겁니다. 식물 특징 그리고 이거 하면 사진이죠. 이미지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사진. 자 이렇게 일단은 그 다 이 필드명을 옆에 있는 그 사인하고 같은 필드명으로 일단 통일을 해줬습니다. 자 한번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올바른지 한번 보시려면 그 F3키 F3 있죠? F3 위에 오른 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F3를 누르시면 노란색으로 글씨가 지금 바뀌면서 내가 아톰명에 집어넣은 글씨하고 동일하게 그 글이 이렇게 그 바뀌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F3. 네. 왜? F3 그 노랗게 글씨가 바뀌어졌나요? 네네. 네네. 그러시면 잘 따라오신 거네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걸 만들어 놓고 나야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좀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번호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 이 등록 부분에, 그 번호 부분에 그 마우스를 놓으시고 한번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파일 속성, 데이터 속성, 뭐 이렇게 이 연결하는 여러 가지 그 메뉴가 다시 이렇게 하던 메뉴가 뜨는데 맨 먼저 파일 속성에 들어갑니다. 자, 스타일 속성을 한번 누르시면 이 스타일 속성에서 그
입력 수정, 한글로 쓸 것이냐, 숫자로 갈 것이냐, 뭐 영문으로 할 거냐, 대문자로 할 거냐,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 그 일단 넘버링이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체크 안 해서 자동으로 다 일단 인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 속성에 보면 이 그 화면에 있는 글씨가 그 어떤 그 스마트폰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뭐 스마트폰이 좀 기계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삼성 같은 뭐 또 S 사이즈가 있고 뭐 또 그 라지 사이즈가 있고 미디움이 있고 뭐 사이즈 또 여러 가지 핸드폰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그 핸드폰의 규격에 따라서 그 동일하게 적용이 되질 않으니까 이런 것은 이제 화면 속성상 자동 크기란을 체크해 주면 내가 짜놓은 요 데이터베이스에 그 표시되는 부분이 그 스마트폰 크기에 따라가지고 자동으로 그 스마트폰 크기에 맞춰질 수가 있는 기능이 되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요 다중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 식물 특징 같이 여기에 이제 글자 수를 치다 보면 그 이제 그 한 칸 밑으로 다 내리고 이렇게 글씨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걸 그 표시를 안 해주면 계속 일자로다 끝까지 이렇게 그 가버리게 돼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글씨가 많을 때는 다중 라인을 꼭 체크하시고 글씨 수가 몇 자가 안 돼서 요 해당 요 줄 위에 다 그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다중 라인을 뭐 칠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일단 그 데이터 그 스타일 속성을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등록 번호의 데이터 속성을 두 번째 속성을 보시면 자, 이 등록 번호를 뭐 어떤 테이블에 어떤 필드에 이렇게 배치할 것이냐 이렇게 묻겠는데 아직은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우선 하여튼 이런 그 스타일 속성만 일단 먼저 그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판매자 번호니까 이 부분도 번호로 다 가는데 여기에는 그 이 데이터 속성에서 등록 번호 그 여기서 먼저 지금 해줘야 될 거는 등록 번호는 그 다른 이제 뭐 우리가 그 001, 002, 003 아니면 그 세 자리로 갈 거냐 아니면 좀 더 데이터가 많으니까 0003, 0004 이렇게 그 네 자리로 갈 거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 적당한 그 데이터 어떤 번호 넘버링을 하기 위해서 그 몇 자리를 쓸 건지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 이제 그 데이터상 그 여러분이 받은 데이터상에는 지금 요게 네 자리로 설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뭐 네 자리가 그 데이터가 나오신 분 나와 있는 분들은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여기 테이블명을 한번 눌러 보시면 여기 에코네 싱글 마켓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일단 그 DB가 돼 있으면 이게 선택이 될 것이고 이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없는 분이니까 일단 데이터를 조금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혹시 한번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우스 우측 클릭하고 두 번째 그 데이터 속성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서 테이블명 한번 이렇게 그 끝에 그 점을 눌러 보시면 거기에 그 만들어진 DB에 에코네 식물 마켓이라고 하는 DB명이 뜬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DB가 설정이 안 된 거고 그 되신 분은 지금 DB가 갖춰져 있는 거니까 일단 요걸 좀 먼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등록번호에 숫자를 넣으려면 네. 어떻게 들어갑니까? 등록번호 데이터 속성에 보시면 예. 여기 자료 형태 세 번째 칸에 보면 문자형 또 최대 자릿수 이게 나오죠. 그래서 최대 자릿수에 내가 그 세 자리를 넣겠다 그러면 여기 3을 넣으시면 되고 네 자리를 넣겠다 그러면 4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게 입력값 속성이란 말씀입니까? 그 데이터 입력란 데이터 속성에 요 그 인도 박스가 하나 열려질 거예요. 등록번호 예 데이터 속성 열면
이렇게 그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내가 넣을 것인지 요 이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테이블 명이에요. 네네 테이블 명 그 말고 그 세 번째 줄. 최대 문자형. 예 네, 문자형 다른 형태. 최대 자릿수. 요게 이제 그 등록 번호를 몇 자릿수로 할 거냐를 결정을 해주는 거니까 뭐 자릿수 이 부분에 내가 세 자리 하겠다, 네 자리 하겠다 이제 요걸 요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자료 형태가 문자형인지 정수형인지 요거는 이제 그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맨 먼저 등록 번호 한장 보면 그이 프라이머리 그 키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첫 번째 그이 프라이머리 여기가 항상 이 번호 맨 위에 뜨는 것이 그 프라이머리 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 검색 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록 번호는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그뭐그 엑셀도 그렇지만 등록을 해나가다 보면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3번 데이터, 4번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나가는 그 축적되는 것을 이 기본 검색 키에 일단 체크를 해놓으면 그다음 이것이 이제 그 하나가 끝나면 두 번째는 자동으로 다 1번 끝나면 2번 이렇게 그 2번으로 다 자동으로 다 일단 그 넘버가 넘어가도록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1, 2, 3, 4, 5, 6, 7, 8 중에서 끝까지 계속 이제 차곡차곡 쌓여져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 증가라고 하는 이세개 칸을 프라이머리 키는 다 일단 입력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이 프라이머리 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에는 일단 네 자리 이렇게 그 입력을 기본적으로 다 설정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시고 그다음 이제 그 판매자 번호 이거는 이제 뭐그 물건의 모델명 물품 넘버가 있으면 그다음에 왜그그 공급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그 그러니까 뭐 삼성 그 핸드폰 아니 그 설명 없네요. 약국에 가면 뭐그 소화제가 하나가 있는데 소화제에 따라 가지고 제약사에 따라 가지고 소화제 뭐 종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어떤 그이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집어넣는데 그걸 다시 세분화 시키는 거죠. 제약사별로 아니면 제조사별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것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약속으로 일단 요 A라고 하는 데는 1번, B라고 하는 데는 2번, C라고 하는 데는 3번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그 분류 기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분류 기호를 그 배분해 주는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식물 이름이라고 하는 건 지금 행복나무라고 일단 타이틀명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식물, 이 나무, 이 모델은 무슨 식물이냐, 이제 모델을 그 익히는 거죠. 그 여기 한번 제가 만들어진 여러분이 이제 그 데이터를 받았으면 이 행복나무 등록이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이제 데이터가 그 확보가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제요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일단 전화를 해서 핸드폰 상태로다 만들려면 요 메뉴 맨 앞쪽에 여기 그이 플레이 버튼이 있거든요. 실행 모드 전환이라고 플레이 버튼 한번 누르시면 여기가 갑자기 이제 그 파란색, 청색으로 바뀌면서 요게 지금 이제 그 핸드폰의 모델처럼 핸드폰 상황으로 이 전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핸드폰으로다 제가 그 나중에 보는 거하고 동일해요. 자, 그 0001번 데이터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 열고 갑니다. 그러면 그이
데이터베이스 여러분이 이제 받은 그 데이터대로 들어갔으면 이렇게 1번을 엮는 판매자 번호 001, 식물 이름은 삼모양 단풍, 그 다음에 사진에는 이런 그 갈색의 단풍잎, 이렇게 가격, 식물 특징, 이런 식으로 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짜져가지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록번호를 다시 또 뒷장 2번으로 넘어가면 2번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고 3번을 넘어가면 3번에 이렇게 보이고 4번 하면 4번 보이고 이게 지금 그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40개 샘플을 이렇게 놓았으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정상대로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 온라인상에서 스마트폰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가 이렇게 그 확보가 된 상태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 지금 이제 그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다 여러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안 됐으면 이것을 가지고 새롭게 이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드는 건 시간이 굉장히 좀 소요가 되니까 이 만드는 건 오늘 시간상으로는 다 일일이 설명해 나가기가 그렇게 뭐 시간상으로는 그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그럼 그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교수님께서 미리 그 파일 같은 경우를 그 데이터베이스 그 폴더에다 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데이터베이스에 무엇을 내가 넣느냐가 이제 그 결국은 이렇게 결과물로 그 퍼포먼스를 다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짜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교육용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샘플로 제작해 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같이 공유해서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이 구조를 좀 이해하고 그 금방 여러분이 좀 따라서 요 부분을 이제 모티파이 하면 그 여러분의 데이터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이제 뭐 여기 그 아톰명이나 뭐 이런 그 필드명들을 내가 그 표현하고 싶은 내 이름으로 다 바꿀 수가 응용하면 되니까 이렇게 바꾸는데 이제 이런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 이제 엑셀이나 아니면 또 뭐 그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짜느냐 하는데 요 구조를 한번 살펴줄게요.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지금 이제 뭐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열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 테이블 이름이 에코네 숨을 마켓이라고 하는 테이블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드에 등록번호, 판매자번호, 식물 이름, 그 다음에 사진, 가격, 식물 특징 이런 식으로 일단 그 엑셀 카드 같은 구조로 이렇게 저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짜지거든요. 이렇게 짜져서 이제 쌓여진 것을 일단 이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 가지고 일러내는 거죠. 불러들이는 거니까 이 불러들이는 과정을 이제 그 어떤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럼 가령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등록 번호, 그 다음에 판매자 번호에 성경 1권부터 66권까지 있다 그러면 판매자 번호에 성경, 뭐 이제 그 구약 성경은 뭐 그 뭐 001부터 시작해서 그 맨 마지막 성경이 이제 0666을 다 끝난, 0666으로 끝난, 66권에 이제 마지막 끝난다 그러면 그 판매자 번호 리스트를 그렇게 작성을 해놓고 여기에 뭐 그 창세기, 그 다음에, 뭐, 사진 자료는, 뭐, 창세기에, 뭐, 이렇게, 그, 이름, 로고 들어가게 하고, 이 안에, 이제, 뭐, 특징, 아니면 여기 이제, 내용을, 그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단결별로 이제 텍스트를 그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텍스트 집어넣고 이렇게 창세기 뭐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제 이 텍스트 정리부터 다 해놓으면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그 퍼포먼스 창을 열면 이제 그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들을 규정한 대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짜지는 거니까 이 원리는 이해를 좀 여러분이 좀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그럼 이제 표현돼서 나오느냐. 이제 제가 미리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진도 나갈 거를 미리 좀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날, 나눔 센터로 가는 표지 화면이 이제 이렇게 열리도록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스마트폰 열면 첫 번째 이제 그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온라인상으로다 스마트폰에서 연출되는 온라인상으로다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그 통색 그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보여지는 형태로 가는데 약간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뭐냐면 그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넘기면 옆으로 다 이렇게 그 그림이 옮겨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윈도우 창에 요 그림만 보이지만 사실은 그림이 이렇게 연달아 있는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밀면 옆에 그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렸을 때 내가 어느 부분에 클릭을 하면 요 다음 화면이 그 떠지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여기다 이제 포인트를 둬서 요걸 클릭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 이 페이지 화면이 이렇게 열리도록 구성을 한 것이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아까 제가 그 두 번째 열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얘는 지금 열렸는데 그 한쪽으로 더 화면을 좀 밀면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그 세계적으로 다 이제 정리가 돼서 그 보여지도록 하는 건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데이터가 지금 40개가 쭉 넘버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둘 수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아까 이제 제가 판매자 번호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이 판매자 번호를 뭐 그 성경을 다 바꾼다면 뭐 이제 창세기에서 뭐 출애굽기를 다 바꾸겠다. 출애굽기만 좀 보여줘라고 했을 때 선택하세요 여기 부분에서 이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그런 그 것들을 여기 매뉴얼에 넣어놓고 선택을 하면 아까는 다 이렇게 두서게 했지만 여기 002라고 하는 뭐 출애굽기만 이렇게 그 나열해서 이제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로다 그럼 보이죠. 그래서 세 번째 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 번째 것만 데이터가 이렇게 딱 한정돼서 계속 보여지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단계까지 와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을 시켜 놓은 것을 퍼포먼스로 이렇게 어떤 디자인상에서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이런 구조로 다 짜주는 거죠. 이렇게 짜줘서 하면 그 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일단 정리가 돼서 따지면 그 다음에 내가 얘를 한번 더 자세히 보겠다. 그리고 얘를 클릭을 했을 때 그 나타나는 것이 이 친구의 그 아까 이 데이터베이스에다 입력시켜 왔던 것 같이 보다 더 크게 상세하게 그 뭐 상세히 이제 설명이 되고 좀 더 이제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이제 그 보기가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상품 판매업자들은 뭐 여기다가 뭐 그 뭐 하트 표시 뭐 좋아요 상품 뭐 하트 표시도 할 수 있고
장바구니 담기 표시도 할 수 있고 뭐 그러면 이제 그 내가 보면서 아 요건 내가 그 좀 키핑해 놔야 되겠다. 요건 내가 좀 보관해 놔야 되겠다. 그럼 여기 이제 장바구니 그 클릭해 놓으면 요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내 그 한쪽에 내 데이터로 저장이 돼 버리는 거죠. 저장이 돼서 언제든지 그분을 다시 이제 그 불러내서 그 활용할 수 있는 요런 식의 이제 구조로 요 행복나무 나눔 센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선교지에서 뭐 가령 이제 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그 어떤 그 뭐 식물을 좀 분양을 해주고 싶다 그랬을 때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 성도들에게 이제 그 당신들이 원하는 무엇을 좀 선택을 해봐라. 그럼 이제 그들이 이제 보고 내가 좋은 건 이제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된 것을 공급해 줄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어떤 니드로 찾아내는 것들을 이쪽에서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도 아이디어를 어떻게 짜서 구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항상 이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이뤄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플이 좀 중요한 것은 그냥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지금 내가 강의만 해서 그냥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피드백이 항상 그 같이 받아서 그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 더 그들과 내가 그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맞춰가는 이런 그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이것을 가지고 뭐 서로 전화로 다 통신 통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이제 그 미디어 이제 뭐 토크 이제 카톡을 통해 가지고 그 소셜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또 서로 쌍방향 대화를 진행해 갈 수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에서 또 파생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들이 또 몇 단계가 계속 그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인 요소로 볼 때 가장 그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어떤 수단으로 어떤 툴로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것을 그 접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것을 통해서 어떤 그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방향에 같이 그 맞춰져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그 포인트를 맞춰가면서 어플을 개발을 하면 상당히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그 자산들을 또 그 재료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100% 150%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어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또 오늘은 뭐 사실 뭐 시간이 보니까 뭐 1시간 반이 됐는데 예.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지금 스마트 메이커를 어떻게 오픈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회사 쪽에서 나오는 그 설명들 있죠. 여기 뭐 보시면 그 항상 이 그 프로그램을 열면 이 초록색 바가 뜨면서 여기에 이제 그 회사 쪽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안 되면 뭐 질문하는 것들도 나오고 이게 구조적으로는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서 그 앱을 만드는 방법 같은 것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연습도 좀 하면서 이 어플 만들어가는 스마트 메이커를 조금 더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또 뭐 그 중에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신 분들은 뭐 그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고 해결이 되신 분들은 그 이제 이 카톡을 뭐 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디자인적인 그 퍼포먼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구상을 하셔서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만나서 좀 다음 진도를 좀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깊이는 아니지만 일단 이 어플이 어떤 방향으로 만들 것이고 어떤 결과로 보여지게 할 것이라고는 제가 아까 설명을 나름대로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뭐 그걸 한꺼번에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내가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기본적인 인식에만 좀 한 주간 조금 더 이제 좀 깊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마무리 질문 좀 해주시고요. 교수님, 저기 그 그러면 그 등록번호, 판매자 번호, 식물 이름, 뭐 사진 이런 것들을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 엑셀에다가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까? 아, 엑셀에 만들어 놔도 소용은 없어요. 엑셀에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를 그 이 그 예. 아까 우리 그 MariaDB라고 하는 DB 데이터 안으로 옮겨줘야 되는 작업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내가 엑셀에서 만든 그 데이터를 CV 그 같은 뭐 텍스트를 다 바꿔서 다시 DB에다 옮겨놓고 뭐 이게 변환하는 과정들이 좀 복잡해서 처음부터 그걸 좀 이해하고 들어가긴 좀 쉽지 않으니까 제가 아까 그 이 리스트 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등록을 어떤 식으로 다 등록할 건지 그래서 그렇게 네. 등록을 하나 둘 셋 넷 본인의 어떤 데이터들을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등록을 해나가면 그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 내 컴퓨터에 이 데이터 내 베이스를 어디다가 만들어 놓느냐 말입니다. 엑셀에다 만드는 겁니까? 아까 그 아니면... 처음에 설정하실 때 예. 처음 스마트메이커 들어와서 그 환경 설정을 할 때 아까 네. 그 운영 환경에서 보면 기본 실행 경로를 우리가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기본 경로에 그 통계사님이 컴퓨터 C 드라이브 아니면 D 드라이브 어디에 내 폴더를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요거는 네. 어플 대자 그러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 경로를 이 스마트 메이커하고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예. 그러면 그 경로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로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를 찾지 못하면 데이터를 끄집어 내오지 못하는 거니까 컴퓨터는 네. 일단 그 자기 기본 경로를 내가 어디에다가 설정을 해놓을 것인가 그 폴더를 정확하게 일단 그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경로를 확인해놓고 네. 그 경로 안에 그 폴더 안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그 데이터베이스를 억지로 만드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기본적인 폴더에 만약 이제 네. 선교사님 그 뭐 피터현 뭐 내 어플 이렇게 그 폴더를 하나 그 만들지 않습니까? 그 안에 네. 그럼 그 네. 폴더를 여기 지금 그 운영 환경에서 그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폴더까지 어떻게 이걸 찾아갈 것인가. 그러면 그 폴더 안에 지금 이 스마트 메이커 빌드를 통해 가지고 작업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가서 그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 예. 보여주면 이런 식입니다. 그게 예를 들면 사진을 한 10장이다 그러면 10장의 번호를 1, 2, 3, 4로 다 적어놓고 그 한 장 1번에 대한 내용을 다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여보세요? 여기 이제 그 제 컴퓨터 안에서 네. 이렇게 지금 뭐 보면 사베스 대학 하고 이제 클릭을 하면 뭐 강의 실습 파일 뭐 이렇게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파일 구조가 그러면 네. 이 파일 안에 그 내가 사용할 이미지들 그다음에 그 이 파일들이 이렇게 자동 설정이 다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정해 줄 거는 요 그 내가 어느 그 저 드라이브 안에다가 내 네. 어플을 만드는 그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을 것인가 그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 내가 그 어플 안에서 쓸 수 있는 이미지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같이 그 폴더 안에다가 일단 방을 설정을 해놓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네. 그 스마트 빌드를 하면 이 PPM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그 뭐 워드 하면 워드
그 이것이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가 지금 제작한 것들이 이렇게 그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캠 파일을 클릭을 해서 열면 바로 스마트 메이커가 이렇게 그 오픈이 돼가지고 열려지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아까 뭐 하는 대로 이렇게 그 스마트 메이커 프로그램이 그 안에서 다시 열릴 수 있는 파일들이 보관되는 장소가 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그 환경에서 운영 환경 설정을 해주신 게 가장 첫 번째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이브 안에 그 내가 만들 어플을 어느 한 폴더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지정된 곳으로 모든 작업들이 몰려주면 데이터베이스에는 아까 그 저 드라이브 안에 그 MariaDB라고 하는 것이 이미 컴퓨터에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서버 환경에서 보시면 이미 그 단독 시스템 운영에 여기 그 MySQL이라고 하는 MariaDB가 이미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그 이 스마트 메이커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작업하는 데이터들은 자동으로 다 인식을 같이 해주고 그 저장을 해주고 끄집어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신경을 안 쓰고 일단 그 root 그 경로만 설정만 완벽해지면 그래서 여기 초록색 불이 서버 환경에서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표시 요 서버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서버 속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항상 스마트 메이커를 통해 가지고 이 그 불러지고 다시 그 삭제시키는 뭐 그런 어떤 작업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다들 뭐 그러시는데 우리 저 윤양소 총장님은 그 뭐 아무것도 지금 컴퓨터에 뭐 설치된 게 없어서 그냥 뭐 오늘 그 제대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스마트 메이커를 일단 컴퓨터에 설정돼 있는지 그 한번 그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그 열어보세요.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저는 그 우리 하베스트 대학교 학점 관리 어플을 좀 만들고 싶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창배 교수님이 요 미션 어플 만들기 1단계 학생들 여기 지금 12명 공부를 했고 여기에 뭐 우리 피터 연도 있고 강성원도 있고 윤양수 목사님도 계시고 이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음에 2단계 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성원 목사님이 지금 140학점을 이렇게 다 이수했다 그러면 저희가 박사학위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자료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 제가 좀 작업을 하다가 저는 또 이제 강릉의 바닷가에 놀러 가야 되면 우리 그 줄리안 선교사님이 좀 저쪽 집에서 사무실에서 좀 마저 작업을 좀 하고 이렇게 저는 강릉에 놀러 가고 하다가 그다음에 거기 그 서울에 계신 우리 유리안 한 선교사님 나머지 작업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럼요. 네. 네. 제가 이렇게 그냥 큰 그림만 그려놓으면 세 분은 우리 율리안 선생님이 다 이렇게 세부 내용을 더 작업을 해놓고. 네네. 그 왜냐면 이 어플이 그 유익한 것은 그 누구든지 일단 어플을 깔고 쌍방 그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이 어플에 접속할 수 있는 그 이제 관리자, 이제 관리자 포지션만 같이 그 공동 그 관리자로 일단 그 공유하고 있으면 뭐 누가 손을 대도 그 어쨌든 만들어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네, 아주 너무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섯 주 중에 우리가 두 주 지나고 앞으로 세 주 남았는데 우리 윤양서 목사님 깔다가 안 되면 요 방에 물어보시든가 우리 그 율리아 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정원이 한정원 선교사님한테 전화로 물어보셔서 좀 마저 잘 깔으셔가지고 오늘 여기 우리 이창배 교수님 강의한 거 영상을 빨리 편집해서 요 방에다가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서 한번 좀 잘 따라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이름 넣는 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좀 하베스타 대학교 좀 학점 관리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그 강성원 목사님 딱 치면 이분이 몇 무슨 과목을 뭘 들었는지 쫙 좀 알 수 있거나 아니면 최정훈 교수 치면 여기에 이분이 지금 한 네 학기 강의했으면 학생들이 누구누구였고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여러 선교사님들이 저 몇 학점 공부했어요 물어보는데 사실은 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뭔가 빨리 데이터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저한테 나 공부했는데 빨리 하기 달라고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좀 잘 좀 빨리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예. 어플 회사에다가 좀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 1억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만들어주겠다고. 비용은 그냥 또 부르는 게 값이니까. 예, 1억 원을 주거나 아니면 소유권은 자기들이 가지고 3천만 원을 내고 사용하시고 매월 30만 원 관리비를 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내가 우리 그 한정원 이사장님하고 상의한 다음에 답을 드리겠다고 하고 끝났지만 그냥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요? 총장님 세부적인 것까지 다 만들어가는 거는 좀 전문가가 좀 그 작업을 좀 해야 될 과정이 좀 있고요. 어쨌든 이 그 스마트 메이커로 만들 수 있는 그 한계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 충분히 그런 학사 관리, 학점 관리 모든 것들이 다 그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그 회사 기업들 그 재무 회계 관리까지 이 스마트 메이커를 통해서 다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좀 뭐 그런 부분들. 네, 보세요. 네네. 그렇다면 이 어플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우리 이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피터현 선교사님 핸드폰에도 깔아야 되고 강성훈 목사님 핸드폰에도 깔으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분들이 여기로 접속해야 들어오라고 해야 되나요? 아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아까 이제 뭐 그 개인 스마트폰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저장을 해놓고 하는 거는 그 공동 관리하는 거가 좀 어렵고요. 가령 이제 그 아마존이라든지 그 구글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파이어베이스 아니면 아마존에 이제 뭐 그 좀 그 S2 아니면 뭐 이런 그 서버를 그 계약제로 이제 서버를 하나 임대를 하셔서 그 학교 서버를 하나 놓고 그 이제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아이디를 서로 이제 공유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서버에 접근하고 일단 서버에서 작업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데가 좀 이제 일반 개인이 쓸 수 있는 것과 기업과 조금 더 단체가 쓸 수 있는 그 용량의 어떤 그런 그 확장성까지 본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올리는데 데이터는 무한정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 이제 서버 용량을 그래서 뭐 말씀드리는 게 가령 이제 뭐 그 구글이든 아마존 같은 서버를 내가 그 임대를 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용량은 무한대까지 가능한 거죠. 그런데 뭐 그 정도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뭐 기업들 웬만한 큰 대기업들이 뭐 그런 식이지만 조그만 뭐 이렇게 단체나 교회나 뭐 이런 쪽에서는 뭐 그냥 자기 개인 컴퓨터 아니면 뭐 간단한 웹 호스팅 같은 데 서버 그 리스트 해가지고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네. 교수님, 저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까 그 작업할 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 뭐 데이터베이스에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그 불러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일단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기본적인 디자인들을 좀 그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좀 그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을 일단 그 컴퓨터에 까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여러분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들을 불러내는 그 일을 다음 시간에 좀 같이 좀 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는
어쨌든 뭐 스마트메이커 그 본사에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그 자기들이 어떤 설명을 한번 이렇게 좀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유익하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확장자가 이제 제가 이뭐 불러올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뭐 파일이 안 깔려 있어가지고 불러올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지. 그게 아마 이제 경로가 잘못돼 있으면 그 불러내질 못해요, 데이터를. 그래서 일단 그 경로가 일단 그 정확해야 되고, 안 그러면 또 경로는 이제 제가 그 컴퓨터에서 경로를 잘 찾아가지고 설정을 한번 했고, 그래도 안 나와서 교수님이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어라 해서 그렇게도 한번 했는데 똑같이 안 나오더라고요. 글쎄,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뭐 저한테 하여튼 카톡으로 다 연결을 좀 하시든지 한번 좀 문의를 하면 예,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없으신가요?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셔서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하고 아주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 피타연 네팔 선교사님께서 좀 마치는 기도, 축복 기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수님을 통해서 이 어플을 제작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이 자신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모든 부분들을 잘 배워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수님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시고, 계속하여서 하나님 진행되는 모든 이 교육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있는 곳곳에 하나님 늘 은혜 더하시고, 한 주간도 늘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내시다가 다음 주 다시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늘 수고하신 우리 이성상 총장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베스트 대학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강의가 우리 모든 참여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큰 유익이 되어서 전 세계 모두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각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닫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줌 마치겠습니다. 제가 열어주신 우리 정희 끌게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양수 목사님 한번 다시 감사합니다. 깔아보시고 안 되면 또 연락 주십시오. 지금 그전에도 크롬에 들어가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봤는데 그 아는 것까지가 잘안 되네요. 제가 좀 크롬 가지고 배우고.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 마스크는요, 네. 제가 그래서 보니까 아닌 그 것. 네이버에 가면, 네, 네이버. 네이버에 가서 그 스마트 메이크 하는 그 치면은 예. 프로그램이 나와요. 예. 그걸 깔아가지고 아까 이게 저기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하기 그게 파란색과 녹색이 두개 나오던데, 그건 다 나오더라고요. 여기 예, 저기 그거를 크롬에서. 깔아가지고 네. 그걸 컴퓨터에다가 다운로드해서 깔면은 그냥 깔려집니다. 아, 네이버에 들어가라는 거죠? 예, 저는 그냥 저는 처음에 안 돼서 하니까 그렇게도 들어가더라고 보니까요. 그 지금 DB만 바탕화면에다 복사해놓고 지금 미리 예습을 좀더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일단 감사한데 해보겠습니다. 예, 스마트 그 메이크 그게 깔려줘야 그 다음에 다 진행이 되니까 그러겠네요. 예, 그 그렇게. 깔아놓고 교수님 보내주신 그 내용들을 그대로 쭉 깔면은 되더라고 보니까요. 네. 네. 하여튼 뭐 도와주실 줄로 믿고요.
네, 감사합니다. 믿고, 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창명 목사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희연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